오늘 소개할 책은 책 안 읽는 우리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책임지는 유튜브를 활용한 TOL 글쓰기인데요. 아이가 없더라도 아이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저도 어젯밤에 카운트다운 한다고 예술의 전당을 갔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카운트다운 같이 하니까 더 뜻깊더라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강은 남한강이 만나는 거기 가서 해돋이도 봤어요. 사진도 찍고 소원도 빌고 그래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 다짐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해돋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쓰기. 앞쪽에는 글을 왜 써야 되는지 또 아이들 위주로 썼는데 저는 여기 생각의 방 채우기 부분과 생각의 방 정리하기 또 생각의 방 탈출하기 참 좋더라고요. 더욱 좋은 거는 요 생각의 방 정리하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요 생각의 방 정리하기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뭐 소개를 드리면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터러시라는 게 뭐냐? 활자라든가 이런 미디어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거를 자기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의 방을 채울 것인가,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한 생각의 방 채우기, 영상 콘텐츠를 이용해서 생각의 방 채우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쭉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족했던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요. 리터러시의 주요 개념.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자료를 읽고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개인의 생각과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책만 갖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SNS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죠.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나쁜 콘텐츠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음식도 그래요. 우리가 나쁜 음식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모든 정보가 다 좋은 정보가 아니죠. 나쁜 뉴스, 또 가짜 뉴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각 영상이나 컨텐츠별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여기 좋은 컨텐츠, 나쁜 컨텐츠에 대한 항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 이것도 하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놨어요. 역사적 사실, 위인들을 소재로 한 영화, 해피엔딩, 권선징악을 그린 가족 애니메이션,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은 이제 좋은 컨텐츠고 나쁜 컨텐츠는 너무 폭력적이고 남녀 애정 수위만 너무 자극적인 거, 또 B급 코미디, 모방에 우려가 있는 나쁜 캐릭터들, 사회 문제를 다뤘는데 뭐 다루는 것까지 좋았는데 좀 뭔가 그 염세적이거나 좀 찝찝하게 결론을 남기는 그런 것들은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있고요. 좋은 콘텐츠, 나쁜 콘텐츠. 좋은 콘텐츠는 시공간을 추론해 나가는 오픈 월드 콘텐츠, 단계마다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RPG 콘텐츠,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콘텐츠. 나쁜 콘텐츠는 이제 폭력성.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가십성, 연예인들에 대한 연애사. 그렇게 썩 좋은 컨텐츠는 아니죠. 그들이 연애사, 뭐 사생활 이런 걸 굳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데 이 뒷담화 이론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디오북과 웹툰을 이용한 생각의 방 채우기. 그래서 채우기 단계가 쭉 여기 있어요.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일단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꼭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좀 배워야 돼요. 채우기,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탈출하기, 이제 글쓰기.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정리하기와 탈출하기, 방탈출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경직된 것이다 라고 표현해줬고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의 경직을
풀어주는 법. 한두 줄 쓰고 머뭇거리는 유형. 엉켜있는 생각을 풀어주기. 글쓰기보다 대화 먼저.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을 자유롭게 꺼내 보이기. 주제와 연관이 있는 단어 문장 우선순위 정하기. 자, 단어만 나열하는 유형. 떠올린 핵심 단어들의 우선순위 정하기. 단어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단어 적기. 단어들 간의 위계 정하고 연결해서 문장 만들기. 글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유형. 나무보다 숲을 보게 하기. 문장 간 위계 정하고 분류하기. 핵심 문장 정하고 뼈대 붙이기. 또 자기 생각이 빠진 유형. 자기 생각엔 오답이 없음을 알려주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반드시 한 줄이라도 적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럼 내가 그렇다면 내가 나를 지도하면 되겠죠? 이 도표를 참잘 만들었습니다. 생각의 방 정리. 이걸 순서도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생각의 꼬리 물고 잘 이어지는가? 유행 파악하기, 생각의 방 정리하기, 또 생각의 방 구분 쭉 해서 이렇게 한번 본인의 생각 순서도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좋아했던 부분, 요 글쓰기 세 번째. 저는 스피치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스피치나 글쓰기나 원리는 같거든요. 요걸 스피치로 하면 돼요. 이글 쓰는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요걸로 1분 스피치 또는 3분 스피치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 책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방 정리대 생각의 방 탈출. 생각의 방 정리는 이제 생각의 완결, 선활동 후 계획, 이삿짐 정리비 배치를 얘기한다면 완성도 이삿짐 활용하기로 표현을 했네요. 자, 탈출하기 순서도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의 방 탈출하기 순서도 정리하기에서 이어받기 탈출 시작 창의성 훈련 이렇게 기승전 훈련 갖춰졌는가 디지털 콘텐츠로 미디어 콘텐츠를 탈출하기 뭐 카드뉴스 여기도 카드뉴스 만드는 법도 좀 설명해 줬고요 또 유튜브 하는 법도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피드백 하는 거잖아요 토론하고 이거 뭐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스터디 모임이라 전저 스피치 학원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기승전 훈련하기 그래서 훈련 도표 기승전 결 그래서 이야기 만들기 그래서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글과 과학 두 갈래로 갈리잖아요 과학에는 작용실이 있고 한글에는 훈민정음과 집현전이 있고 도구 정리를 좀 해보는 것들 창의성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퀴즈를 좀 내볼게요. 이거 가리고 자 성냥개비 5개로 원을 만들어 볼까요? 성냥개비 5개로 원 만드는 방법. 이거 재밌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성냥개비 5개로 원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한자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한자 원 그리고 이렇게 화폐 단위 원도 만들 수 있죠. 원이잖아요. 원 창이죠. 그 다음에 1. 1도 원이잖아요. 일자로 쭉 하면 원이 되죠. 재밌네요. 다른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자, 일상 속의 창의성 키우기라는 소개도 되어 있고요. 이 책은요, 그냥 뭐,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기보다는 수시로 열어보고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또 여기 부분 좋았어요. 저는 그 세일즈, 화폰 만드는 걸 하는데, 광고 카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창의성을 키울 수 있죠. 광고 카피 속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깨끗하고 건강한 적의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해진 요즘 스팀 살균만큼 안심되는 것은 없죠. 하고 LG전자 트루스팀 카피인데 이런 카피로 바꿔보는 거예요. 텍스트를 뭐뭐하고 뭐뭐한 뭐가 중요한 요즘 뭐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뭐뭐하고 뭐뭐한 뭐뭐에 소중한 요즘 뭐만큼 안심되는 것은 없죠. 여기다가 니즈, 필요성을 넣고 해결해 주는 거죠. 갈등 부분, 해결 부분. 이렇게 카피 쓰는 것도 뭐 창조예요. 그러니까 모방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 카피 문구에
내 상품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는 나를 넣어서 표현해 보는 거, 또 문화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창의성은 꽃이 시를 가지고 그 시인의 마음을 상상해 보고 얘기해 보는 거, 이것도 창조죠. 창의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밌어요. 또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유튜브를 이용한 글쓰기 순서에서 정리하는 방법도 잘 되고 있고요. 굉장히 신경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책 제목 다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TOL 글쓰기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 잘 나타내줬습니다. 자, 게임 기획서 작성하기, 뭐서 게임을 통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또 직접 취재 기사 써보는 거, 또 토론을 통한 생각의 방탈출하기. 또 있고요. 전맨 마지막에 너무 친절하게 이 중간중간에 QR코드를 찍어보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그 QR코드 스캔하는 방법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목차같이 이렇게 QR코드 출처 하나씩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꼬리를 꼬리를 물어서 할수 있는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지도하기 위한 책이니까 내가 읽고 내가 나를 지도하면서 또는 스터디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유튜브를 활용한 TOL 글쓰기 책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